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의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라는 것은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교회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때 참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2% 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 사랑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은 사분열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큰 위기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혈을 막론하고 올해 대통합, 대화합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대통합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더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초에 열리는 북미회담 또 남북회담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있던 평양 심장병원이 올해 봄에는 공사가 재개되고 연말 되기 전에 준공식을 평양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희망합니다. 그게 꿈과 희망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민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은 진정하게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 이제는 넓은 마음, 포용력,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적국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면 참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단연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역량을 확대해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주역으로 나가야죠. 우리 기독교 천만 명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사분열 돼갖고는 통일이 돼도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사랑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그 힘을 결집해서 통일시대에 열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절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세상에서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미션 연말 펼치면 꿈과 희망이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계화 시대에 그냥 놓쳐서는 안 될 대상이 200만 다문화 가족입니다. 1년에 8천 쌍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씹어서 8천 쌍이 이혼을 하면 그 안에 애를 낳거든요. 애를 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다 꽉꽉 차 있어요. 은평구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1800명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전쟁도 아니고 무슨 큰 사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아가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문제. 실제로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서 눈 감고 있는 문제는 낙태입니다. 낙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어느 지역 가면 어느 병원을 알아 병원을 가르쳐줍니다. 1년에 한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만 낙태를 안 해도 이 나라에 그냥 저출산 문제는 10년 동안 백이사족 부른 것을 그냥 원샷에 끝낼 수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마이동풍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를 막는 거 다가 아니에요. 라면은 책임져줘야 나라에서요. 18살 갈 때까지 생활을 책임져줘야 된다니까. 사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영혼은 더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욕구를 그런 과학 문명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녀의 역사를 우리 오순절 교단이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부흥의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하버드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가 말했듯이 21세기 유일한 희망은 오순절 운동에 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쇠퇴해도 오순절 교회나 오순절 운동은 더 확대될 것이다 예견했고요. 그 예견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현재 한 6억 한 3천만 정도가 이 오순절 운동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40년 오늘 있기까지 토요일이 되면 이제 천국 갔습니다만 저한테 전화 걸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심부름 하는 것이 목회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을 사람다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목회고 그것이 평생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벌써 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깁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십계명 다 잘 지키고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도 왕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여의도 수목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첫 번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늘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모든 대형교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도 뚫리게 맞거든요. 예외 없이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훈련시켜가고 진짜로 작은 예수 되기 운동, 예수 제자 되기 운동. 아, 우리 교회 삶이 그거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민교회를 시작해서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을 성령으로서 변화시켜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만들면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고 앞으로 한국과 세계교회한테 큰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앞으로 5년 동안 올인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길을 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흔적은 살살 지워나가면서 조용히 사라져야 되겠다.